허세감. 죽어야 되는데 먼저. 아 축하해요. 질문은 뭐 이쯤에서 하시고 유키카치 하면은 서브컬처 쪽으로 인기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아무래도 없잖아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서브컬처 관련된 이벤트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좋아요. 게임 간단 소개. 수동으로 카드 덱을 구성하여 자동으로 전투하는 형식으로 덱 구성과 기물 배치 과정에서 플레이어의 전략이 개입됩니다. 운빨 게임이에요. 게임 규칙. 기자 3명, 유키카, 편집자 그리고 일반 유저 3명이 게임을 진행합니다. 유키카가 순위권에 들면 최연정 기자의 사비로 스킨을 선물합니다. 꼴찌를 하는 사람은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성우를 맡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한테 필요 없는 캐릭터가 왔습니다. 막 해봐야지. 저는 천성공사. 근데 이것도 은게임이잖아요. 네, 진짜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이게 근데 말이 은게임이지 나오는 챔피언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상대방이 안 하는데 좀 셀 것 같은 조합을 잘 빨리 찾아서 하는 그 눈치 게임이 좀 있어요. 지금 약간 허세가. 저 만나셨네요. 아니! 네. 저는 이성을 두 개는 모았습니다. 왜 캐릭터가 네 명 있어요? 레벨업 해가지고. 아. 원래 레벨업에 돈 쓰면 안 되는데 저번에. 진짜요? 네. 그쵸? 그럼 맞아요. 왜요? 네. 경계 있어요, 하여튼. 허접의 냄새가 나는구나. 자기들끼리만 알고, 어?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느낌. 하고 계시나요? 저 잘하죠? 템이 안 떠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착한 분이네. 저도요. 망했어요. 바드 모으지 마세요. 제 거예요. 바드가 뭔지 모르겠어. 이 하얀 돼지예요. 다들 너무 집중해서 지금 게임에 집중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완료하시면 안 됩니까? 뭐가 좋은지? 그거는 뭐가 좋은지는 본인의 센스예요. 아 그래요? 네. 센스가 이건 눈치 게임이에요. 계속 저 그 다른 유저 중에 한 명이 바드를 모으고 있네요. 아 벌써 또 망한 것 같아요. 유키카님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꼴찌신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모으고 싶은 게 진짜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얘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좀 약간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와 진짜 세다 이거. 애들이 그 좀 그게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아 망했어. 역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안녕하세요 허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가서 이기고 싶으시죠? 뭐 이런 거 좀 도발도 좀 하고. 근데 그렇게 엄청 세지는 않네요. 저한테 이 정도면. 그쵸? 그쵸 지금 이길 뻔했어. 뒤에서 두 번째니까. 아 그래요? 저 10번 연속으로 졌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이겼어요. 처음에 한 두 번 이겼을 거예요. 한 판인가 두 판인가. 그거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컴퓨터라도 이겼으니까 다행이죠. 이겼어! 누구지? 누구예요? 저예요. 나 이거 궁금하다. 이거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 내가 이겨야지. 제발 내가 또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키카가 이긴다. 진짜요? 이겼다. 안녕히 가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냐? 예. 저 끝났어요. 죽었습니다. 와. 빠른 거야. 여기가 빠르구나. 너무해. 그냥 빼는 거지. 어쨌든. 엥? 저 이긴 거 이겼어요. 이겼는데요? 졌는데요? 졌는데요? 아 엄청 세 보여. 아 이 사람한테 저 못 이겨요. 저 망했어요. 누군데? 모르겠어. 그냥 여기 엄청 세는데 이 사람 엄청 세. 처음부터. 아. 제발. 이긴다. 저 이겨요? 아닌데. 이겼어. 이겼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저도 이겼습니다. 왜요? 죽어야 되는데 먼저.
너 왜 이겼냐? 먼저 가세요. 저 성공하기 싫습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겼어요. 어, 제발. 이것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쵸? 뭐지? 갑자기 6등이 됐습니다. 숨겨진 재능이 지금 폭발하고 있네요. 어? 죽었어요? 죽었다! 와! 죽었다 죽었다! 축하해요! 와, 야, 너무 좋아. 전 꼴등만 아니면 됩니다. 제가 감상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접니다. 아, 근데 뺀다고 했잖아요. 딱 빼겠다고. 그러게. 여기 이 다음에 빼려고 했었는데. 헐. 거짓말쟁이. 좋습니다. 뭐 저 걸뜸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네. 아... 네, 또 이렇게 또 유카 씨 한번 전략적 팀 난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막판에 또 의외의 기심을 발휘하시면서 꼴등을 벗어나고 유지훈 기자가 제가 꼴찌였습니다.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오예. 오늘의 저 잠시만 먼저 이게 룰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갑자기 벌칙 게임이 됐는데 그 서브컬처 특집으로 성우에 한번 세계에 들어가 보자 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진행 중인 영혼의 꽃 이벤트의 신비로운 여우의 파트를 신비로운 여우를 만난 주인공 역할에 우리 유키카 씨가 당첨이 됐습니다. 시작. 일어날 시간이야. 때가 왔어. 와, 신비로움이 없네요. 아, 신비롭게 할까요? 네. 신비롭게 네, 신비로운 여우니까. 거기 누구야? 따라와. 따라가기 싫어. 여기엔 어떻게 왔어? 길을 잃은 거야? 기억이 나지 않아. 재밌는걸? 네, 소감은요. 오늘 여기서도 고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되게 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롤토체스를 통해서 가수 유키카의 새로운 매력을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TFT는 그래도 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하는 모습을 여전히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네. 잘했어. 네가 더 모르잖아. 근데 저는 하려고는 했어요. 그냥 네네. 트롤. 서브컬처 특집 마지막 편. 네. 그 우리나라에 좀 최근에 이제 괴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독특한 맛이나 독특한 음식들 뭐 그런 거 이제 먹는 게 좀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화제가 많이 된 파마첵스라고. 파마첵스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스토리는 아시죠? 냄새는 좋은데요? 냄새가 살짝 나요? 달콤한 맛도 나고 네. 약간 짠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맛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미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일반적인 네. 시리얼 맛이랑은 좀 다르고요. 그냥 과자 느낌? 맛있는데? 아, 맛이 있어? 근데 우유랑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너무 잘 먹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도 맛있어요. 우유를 넣으면 우유맛밖에 안 나요. 근데 맛있는데 굳이 저 안 사 먹어요. 정말 실수 계속 쓰시네요. 제가 지금 파맛을 느끼고 싶어서 잠시만요. 코가 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엄청 좋아요. 코가 너무 좋아서 저 전생은 전찰균이에요. 뭐라고요? 안 나는데, 파마? 의외로 또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았네요. 파마도 안 나요.
파마 안 한답니다. 파마 안 한다. 네, 세상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왜 맛있어요. 뭔가 살짝 특이한 맛이 나긴 하는데 좀 더 파를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중학생이에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최근까지 본명을 몰랐고요. 롤 아이디로 나이를 외웠었어요. 스미꽁 하시려 하무 따로. 조금 화가 나 있어요. 실장님한테, 회사 실장님한테.